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1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뭐 250배짜리 999 포함해서 뭐 50배짜리 또 하나 걸고 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먼저 제주 첫 번째 A급 승부였죠. 제주 1경주에 승부 한번 들어가자. 대가리가 4번마 천하오름이 팔렸습니다만은 노리는 달러박스 있다 그랬죠. 자, 2번마 월드 프린스 신마. 자, 임재광이를 놓고 5번마 리듬 댄서의 앞방. 2번 5번, 5번 2번 복승식 10.1배. 3복승식 11.1배. 4번이 3착됐죠. 쌍식은 뒤집혔어요. 리듬이 대가리를 쳐갖고 21.2배였습니다. 바로 다음 과천 3경주였죠. 오전장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상한깐방 때리는 999 배당이 또 한 방 걸려들었습니다. 자, 인기 대가리 7번마 옥천 우인스타가 강대가리 팔렸죠. 2억이. 거기에 2번마 메가스텝이란 마필이 대끼리가 갔습니다. 7번 2번이 대끼리가 갔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바로 이철경이가 오랜만에 기승했는데 이빠이다. 자, 4번마 메타라는 마필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백판이었죠. 오리지널 백판짜리 1번마 다이아룩의 기습 오수철이 멋지게 버티면서 253.3배 복승식도 131배 3복승식 2번 메가스텝이 붙었죠. 117.8배 7번 옥천 윈스타는 역시 부러졌습니다. 자, 시원하게 250배짜리 자, 멋지게 999배당을 때려 먹었고요. 자, 근데 오늘 아까 우리 회원님 중에서 한 분이 아까 중후반부에 제가 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답답하다는 문자를 주셨어요. 아, 오전장에 배당도 마치고 괜찮았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4경주 이후에 오셨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경마보다 일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 바로 4경주였습니다. 5번 엘리트 로열은 대가리다. 대끼리가 뭐예요? 8번 손에 손잡고였죠. 김효정이 완전히 꺾었죠. 직전에 약물 뭐 검출로 1등한 게 취소됐던 마필 이런 거 막상 띄면 없다. 사정없이 꺾고 6번마 정성바이스 12.7배 대끼리 꺾고 들어갔기 때문에 배당이 괜찮았습니다. 5번 6번 자, 그 다음 과천 5경주 또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2번 꿈의 향기가 대가리 팔리지만 달러박스 노리는 놈 하나 있다. 8번 피에네스카가 대끼리가 팔렸죠. 자,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 정확하게 또 3번마 프린스웨이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정정희 기수 3번 2번 메인승부 16.5배 이것도 대끼리 8번 피에네스카를 또 완전히 꺾었고 3번을 놓고 때렸기 때문에 환수도 짭짤했습니다. 16.5배 5경주 메인승부. 자, 다음에 8경주에 또 하나가 걸려들었죠.
대가리 팔림과 필이 4번 미라클 한강이었습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마 은혜. 끝에 가서 요만큼 못 버텨갖고 쌍식하고 삼쌍승식이 날라갔어요. 야, 그 열받대요. 삼쌍승도 제가 2만원을 샀었는데 한 3,400배가 나왔었는데, 야, 아깝더라고. 모바일로 삼쌍승 2만원을 제대로 사놨었는데, 야, 좀 아까웠어요. 자, 아무튼 1번 은혜를 놓고 5번 퓨리오사였습니다. 1번 5번, 5번 1번 복승식이 45.3배. 이것도 한구라 배당이죠. 쌍승식은 84.9배. 거기에 3복승 4번 미라클 한강 40.9배. 복삼복만 해도 한 90배 배당 나왔죠. 같이 먹었으면 45.3배, 40.9배. 8경주였고요. 자, 바로 다음 9경주 메인 승부. 또 짭짤했죠. 9번 마 은파조이가 대가리인데, 이거 아니다. 10번 날아올라도 아니다. 제가 노리는 놈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8번 마 자이언템이 달러박스 대가리다. 정확하게 8대가리 놓고 4번 마 세클포인트의 선행까지 8번 4번 22.3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또 메인 승부 하나 걸었고요. 야, 이거 마지막 경주가 대가리 쥐났죠. 뭐 4번 늘가을, 5번 파이어파워, 뭐 9번 히어로파이터, 점순이고 다 팔렸는데, 살그마니 우리끼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끼리 한구라 샤부작샤부작 한다. 3번 스포블레이드 달러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3번 5번 한 10대 나왔던 것 같아요. 완짱으로. 이게 이미 9번이 버텨갖고 죽질 않아요. 9번 3번 5번. 야, 열받대요. 아무튼 정확하게 3번 슈퍼블레이드를 대가리로 놓고 9번을 빼갖고 못 먹었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중배당 한 30, 40배 나왔던 것 같은데. 한 20배 나왔나요? 자, 아무튼 조철의 달러박스, 조철의 아나짜리.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고 또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조철이 불러드리는 마필. 아무거나 막 불러드리는 거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게 공부해서, 눈깔 빠지게 공부해서 불러드리는 마번들입니다. 바닥을 치더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불러드리는 거죠. 이번에 바닥 치면 다음번에 배당이 더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나짜리다. 자, 초반에 오랜만에 또 한 230배짜리를 하나 때려가지고 기분이 좀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2580 부산은 356.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두 개예요. 5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영상 끝나고 신청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뭐 따로 이거저거 전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입금자 성함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운영자가 내일 경마 뛰기 전까지 알아서 다 확인 문자 보내드리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일요 경마 한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가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별정 A형. 자, 아직 1승도 없는 미승리 마필들 혼합
4군의 혼전 접전입니다. 자, 대가리 상금이 4,125만 원이에요. 한 방에 말값 거의 뽑을 수 있는 자, 그런 경주기 때문에 상금이 많습니다. 자, 미국산, 뉴질랜드산, 캐나다산 자, 이렇게 섞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짭짤하게 덜 팔리는 달러 박스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간다. 예측권 10장 또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데요. 자, 이 7번 마 관악산 스톰입니다. 이게 말값 2억짜리예요. 말값 2억. 뭐 1억 9,800 얼마인가. 이거 말값 빼려면 속된 말로 허부지게 생겼습니다. 좀 바가지 쓴 것 같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 미톨이라는 혈통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자마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관악산 스톰이 스타트 같은데 자 손병석 마주 자 임견이를 불러놨습니다. 데뷔전에서 2억짜리 말이고 능검 잘 받고 해서 씩씩하게 대가리가 딱 팔렸는데 부러졌습니다. 경주 전개를 보면 초반에 좀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밀어보기는 했는데 초반이 좀 밀리면서 초반이 밀리니까 마필이 직선에서 힘을 못 쓰더라. 그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가야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요번 경주 선행 가기가 힘들어 보인다. 한 마리가 있죠. 안쪽에 4번 마 럭키 프랭크입니다. 요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그런 마필이에요. 자, 공경자 맞이죠. 세계건설. 자, 빅투아르 기술 태어났는데 직전에 장철이가 뭐 인기 3위 팔리고 3등이었으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관악산 스톰하고 같이 뛰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말값이 2억이라서 그런지 얘가 더 팔립니다. 관악산이. 그 럭키 프랭크는 좀 덜 팔려요. 그런데 얘가 선행 양보할 일이 없죠. 직전 경주도 얘가 취열이가 밀고 나가서 얘가 선행을 받았고 관악산 스톰이 밀렸어요. 그럼 이번 경주 관악산 스톰 넘겨주고 얘가 쫓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7번보다는 4번이 전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7번이 전개가 좀 깝깝하게 생겼다. 거기다가 신마 중에 뭐 하나 툭 튀어나가면 세 마리가 엉키다 보면 자칫 세 마리가 다 자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인데요. 뭐 어느 놈인지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건데 자, 앞에서 지지든 말든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다 때려잡을 선취입 전개할 마필이 있다. 그래서 고놈을 놓고 뭐 구멍수 두세 방으로 압축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는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자,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앞말 경주의 앞말 경주. 자, 이번 경주도 10번 막 크레이지샷. 현장에서도 뭐 얘가 대가리로 팔릴지는 뭐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전 인기도를 보면 10번 크레이지샷가 대가리나.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를 한방 이 경기에서 때려야 되겠다. 자, 10번 크레이지샷인데요. 뭐 아무튼 괜찮아요. 뭐 3주 만에 지금 출주를 했는데 10번 크레이지샷. 2착 두 번인데요. 자, 육군에서 2착 두 번하고 승군했어요. 직전 경주 승군전에 아리까리하게 팔리고는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경주 전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체격 조건은 상당히 좋은 놈인데 약간 좀 아직은 힘이 더 차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마필이 좀 싱겁더라. 뭐 싱겁다고 표현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란가요? 아직까지는 힘이 좀더 차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 외곽으로 또 밀렸죠? 김하연이죠? 여러 가지로, 이런 놈을 대가리 놓고 사면, 복장 터지죠? 복장 터집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첫 번째 메인 승부의 주인공, 달라박스. 기가 막힌 놈또 하나 뽑아놨습니다. 기본 능력이 요놈이 제일 센 놈이다. 요번 경주 출주한 놈들 중에서 기본 능력이 가장 세 보이는 마필이고, 선행마가 많습니다, 요번에. 선행마가 많은데, 요놈은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한, 그러니까 따라가도 된다는 말이죠. 기본 스피드는 분명히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자칫 10번은 외곽으로 밀려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 와봐야 후착이고 받치거나 빼거나입니다. 자, 달라박스 놓고 또 중배당, 고배당으로 요놈이 기본 능력이 가장 세다. 쌍승시까지, 삼쌍승시까지 대가리를 놓고, 자, 멋지게 메인 승부 한번 상한가 때리러 들어갈 테니까요. 과천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로 갑니다. 8경주. 네. 자,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요번 경주도 5경주와 좀 비스꼬리합니다. 5경주하고 좀 비스꼬리하다. 8경주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갖다 때립니다. 어떤 놈에 어떻게 걸려도 충분한 환수가 보장이 돼 있는 달러박스를 하나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걸림은 상한가입니다. 자, 요번 경주 이 7번마 나이스 태양이에요. 임다빈이. 뭐 현장에서 이놈이 또 대가리 팔릴지 어쩔지는 모르겠고요. 안쪽에 세 마리 1번 벌교, 2번 자이언트, 3번 와일드 삭스 얘네들 다 외곽에 11번 라운 아메리칸 차돌 다이아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왔다 갔다 팔립니다. 결론은 직전 경주 안 갔어요.
직전경주, 탐색성경주로 일관을 했던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딱 꽂아놓고, 자, 훈련도 살그마니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잘 갈아놨습니다. 1400 적정거리에 딱 걸린 최근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요놈이, 자, 1400 편성 딱 맞아떨어지고 적정거리 한방 조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거 딱 걸렸어요. 자, 7번 나이스 태양은 뭐 굳이 자를 필요는 없지만, 자, 요것도 받치기 아니면 방어입니다. 그냥 자르지 않은 방어예요. 요번 경기 역시도 중배당 고배당, 요번 경기 역시도 중배당 고배당으로 배당을 시원하게 노리는 경주입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만은 불안하게 다 꺾어지죠. 자, 요번 경기도 7번 나이스 태양은 좀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경주 안 갔던 놈,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 자, 요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고 이제 다음 주 가야죠. 자, 1등급이에요. 18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자, 요 위에, 자, 꼬랑지 숨어있는 하나짜리가 한 놈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10경주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마무리. 자, 티즈 바라우즈. 송재철이, 예, 장철이에서 다시 송재철로 바뀌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송재철이가 이거는 좀 더 잘 탔어요. 전정경주에 우승을 했었죠, 재철이가. 취열이는 못 들어왔는데 재철이는 들어왔다. 그래서 재철이를 한번 다시 태워줬나 봅니다. 자, 33조에서 인심 한번 썼다. 대가리 상금이 6천만 원짜리 경주입니다. 대가리 상금이 6천만 원이에요. 기수한테 떨어지는 것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죠? 그죠? 500만 원은 조금 안 되겠구나. 여기서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다. 요거 하나 우승하면. 한 그라 주는 거죠. 제철이가 이런 마필들 얻어타기 진짜로 힘들죠. 자, 일본 마주인데, 직전 경주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요번 경주는, 자,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르게 무빙 전개 떠가지고 한 템포 빠르게 갈아엎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6월 2일 날 앞선에 빨리 붙여서 가듯이 중간에 갈아엎을 것으로 보입니다. 11번마 티즈바로우즈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 제가 찍어먹을 아나짜리가 한 마리 있다 그랬죠. 제가 현장에서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변칙 공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요거 현장에서 제가 배당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요. 세게 나오면 아예 요놈을 놓고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 예상에서는, 자, 일단 컨디션 다시 회복세로 올라온 11번 티즈바라우즈가
편성을 잘 만났다. 비록 직전에 1번 마이티 뉴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충분히 직전 경주 마이티 뉴는 CC1 기수가 아주 최적 전개로 잘 탔죠. 이번에 11번 티즈바 로즈가 한수 위다. 자, 1번 마이티 뉴 노리는 놈 마이티 뉴는 아니죠. 요거는 기본 방어만 해놓고 완짱으로 중배당으로 한방 라스트 상한간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요. 과천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경마는 다 봤고요. 이제 부산 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3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저녁 때 밤늦게도 괜찮으니까요. 새벽에도 자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하루 전에 가능하면 신청 부탁드리면서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 3경주입니다. 5군 1200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고요. 인기마 접전입니다. 배당판이 이것도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이기 때문에 배당판이 좀 붕 떠 있을 것 같아요. 뭐 7배, 8배, 10배 이러고 왔다 갔다. 이런 거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축을 못 잡는 사람들은 이런 경주가 싫죠. 배당도 별로 없고 돌릴래니까 북조로. 하지만 축을 정할 수 있는 놈은 있는 사람은 이런 경주가 좋습니다. 구멍수도 줄여지게 돼 있고요. 자 부산 3경주가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네 마리 정도 압축할 수가 있죠. 네 마리 정도 압축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안쪽에 1번마 발할라 직전 경주에 발주가 좀 초반에 반박자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면서 힘을 좀 쓴 마필인데 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3번으로 들어오면서 뭐 1번 2번이 빠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선행 조건을 만났습니다. 런투 퀸 직전에도 외곽 2선 잡아 돌리면서 이빠이 돌면서도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7번마 세네이트가 최근 연속 3착의 아쉬움이 남은 그런 마필이죠. 직전에도 다 와서 덜미 잡혔고요. 그 전 경주는 시종 외곽을 돌았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8번마 블랙질주 선행을 가냐 못 가냐죠. 3번 런투퀸 7번 세네이트 8번 블랙질주 자 선행마가 3마리인데 자 요놈도 선행만 성공을 하면 할 말이 있다. 그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4번 브레이브 캡틴이나 6번마 드림웨이의 취입 정도가 있는데 자 얘네들까지 막건수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자 1번 3번 7번 8번이죠. 요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축 세워서 때리고 받치고 구멍수도 뭐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경주죠. 자, 인기마 접전 중에 믿는 축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 세워서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공략을 하면 되겠다. 자, 삼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부산 5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자, 먼저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요번 경주가요. 7번마 컬럼비아 챔프가 문제입니다. 자, 7번 컬럼비아 챔프가 문제인데, 자, 제가 첫 번째 메인 20장 제가 7번을 먼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또 7번이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겠죠. 자, 7번 컬럼비아 챔프 최근 좋습니다. 최근 2연승 3연속 입상 아주 끝발내고 있죠. 부담 중량도 2kg가 늘긴 했지만 아직 54kg. 테스타마마 자만데 조금 더 뛰어줄 확률은 있는데, 자, 이게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개로 한번 풀어보자. 얘네 이 세 번 입상한 모습을 자세히 복기를 해보면요,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잘 풀렸는지, 박재희 기수, 최시대 기수가 최적 전개로 계속 왔다. 최적 전개로. 자, 요번 경주도 똑같이 최적 전개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똑같이 최적 전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마가 그렇게 3세번 직전 경주 3번 게이트, 직전 전정 경주는 11번 게이트, 여하튼 앞선에 빨리 붙었는데 요번 경주 앞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1번 마 자이언트 마린이라는 마필이 좀 빨라요. 2번 마 카론 투데이도 빨라요. 5번 마 모르페우스 빨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전개를 한번 그려보면요. 1번, 2번, 5번이 빨라요. 1번, 2번, 5번. 자, 7번 콜롬비아 챔프가 이놈도 안쪽으로 처박히는 것보다는 외곽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다 차지를 해버리면 이 자리로 갈 수도 있겠죠, 외곽에서. 자, 그렇다면은 전개가 최근 뛰어왔던 전개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풀려간다. 이게 전개가 꼬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경주 굳이 찜찜한 구석이 있는 그것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을 놓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에 이거 부러질 확률도 50%다. 자, 조철이 눈깔을 믿고 콜롬비아 챔프 액면으로는 얘가 대가리지만 조철이 볼 때는 능력상 얘가 대가리다. 자, 요 놈을 놓고 뭐 7번 콜롬비아 챔프도 있지만 몸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짭짤한 경주다.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 메인입니다. 2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 혼전이에요.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선행마들 드글드글합니다.
믿는 놈이 없다는 거는 남들 얘기고 조처럼 믿는 놈이 한 놈이 있다. 그러니까 메인 승부로 들어가죠. 그죠? 배당판 한번 보십시오. 얘 믿는 놈 있어요? 얘는 대끼리가 한 15배는 나올 것 같아요. 대끼리가. 대끼리만 해도 15배. 그런데 이번 경주는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승부다, 이번 경주는. 자, 먼저 3번 마 아틀라스입니다. 직전 경주 정도인이가 차분하게 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끝에 직선에서 좀 휘청휘청대고 기대는 모습도 좀 보였고 기복도 좀 있는 마필이죠. 4월 14일, 4월 14일 이때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죠. 12.6배 럭키스트 거래 아틀라스 덜 팔렸죠 이때. 자, 그 다음에 두번 꺾어지고는 직전 경주 백판이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틀라스. 네,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직전, 요 아틀라스는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직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막 기대더라고. 요때 2착, 요때 2착, 요때 두번 꼬랑지. 아무튼 기복도 좀 있고요. 선행마를 한번 좀 살펴보면 4번 뭐 영천설레미연은 이제 각질 변경을 했고, 자 4번 토파이어 우에다기수. 토파이어가 빠르죠. 6번 라이더스론 빠릅니다. 7번 금화 디스팅션도 또 한댕빨 합니다. 9번마 윈드 위너도 외곽에서 빨리 붙는 놈입니다. 4번, 6번, 8번, 9번. 자, 요런 경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따라가도 되는 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4번, 6번, 6번, 7번, 9번. 이 중에는 선행 일변도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또이 마필 이외의 마필 중에도 따라가는 마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리. 또 어떤 놈이 앞방을 편하게 뜰지 비빌지 잘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조철이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요놈이 쌍식은 몰라도 복승식의 축으로는 왔다. 자, 이런 거는 쌍복을 사는 경주는 아닌 것 같다. 선행 어떤 놈이 하나 쫙 하고 뻗으면은 걔가 쌍식이죠. 나머지 싹 부러지고 최하 2차 반에 들어올 복승식 대가리는 조철의 달러박스가 맞다. 요놈을 놓고 구멍수도 필요 없다. 딱 때리고 받치기 세 방이면 끝입니다. 이 중에 주력 한 방으로 메인 한방 꼽기를 응원을 하면서 자,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짭짤한 중배당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8월 셋째 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또999 고배당 잘 걸렸어요. 내일 일요 경마에서 한 경주를 먹어도 한구라 할수 있는 그런 배당 노리는 경주가 한 서너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나머지 뭐 달러박스에서 한 두세 개만 걸려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겠다. 초반에 혹시나 조금 안 풀리더라도 너무 조바심 갖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초반에 조금 안 풀린다고 조철한테 막 문자 보내고 가끔 이러시는 분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답변 보내고 뭐하고 하려면 제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물론 센가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 조철에다 소중한 회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문자 속장에서 보냈는데 제가 센가면 기분이 또 언짢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근데 좋은 답변은 수백 통을 해도 힘들질 않은데 김이 새는 문자는 한 번만 문자가 와도 김이 새요. 그래서 제가 좀 쌀쌀맞게 답변을 보냅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나머지 팬들을 위해서 제가 기분이 상하면 안 되잖아. 나중에 제가 욕을 먹을지언정 가끔 어쩌다 한번 그러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또 쌀쌀맞게 냉정하게 답변을 해도 저 새끼 싸가지 없네. 그거는 게임 끝나고 저한테 개새끼 새새끼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게임 중에는 제가 신경이 날카롭죠. 저도 잘해드리고 싶고 잘 맞춰드리고 싶고 그런데 어떤 분 하나 때문에 제가 김이 세면 나머지 문자 음성 신청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분 한 분한테 차라리 싸가지가 없이 해도 나머지 분들을 제가 지키고자 제가 속이 안 죽으려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경주 끝나고는 저한테 개새끼 새새끼 뭐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욕 먹어야죠. 예상 잘못했으면. 하지만 경주 중에는 우리 그러지 말자. 누가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딱 한 번 문자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점잖게 답변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런 거 문자 오면 이제 빠꾸가 열리죠. 한 번 점잖게 보내드리고 다행히 그 다음 경주가 40배짜리 그 50배짜리가 맞았어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조철의 추천 경주 1호 추천 경주 과천 2580 부산 356 메인 승부가 과천 58 부산이 56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거 여기까지.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